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가, 어우, 저 뭐예요? 도깨비가, 태백시, 철암동, 상철암 마을에 여러분 잠깐 와 있습니다. 저쪽에 화물열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저희 태백 지역에도 단풍이 서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 앞에 보면은 성서교회라는 교회도 아주 예쁘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가 상철암 시루봉 밑에 잠깐 왔다가 가을이 곱게 물드는 철암에서 또 예쁜 광경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덜 뜨고 이러한 이제 시기가 지나가고 다소 차분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여러분 옛날에 그 수해가 반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여기가 옛날에 집이 많았습니다. 요 지금 화면이 나오는 곳에 집이 많았는데, 그 수해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이러니까 태백시에서 이 지역에 있던 민가를 철거하고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수해의 위험도 없어지고 주변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단장이 됐는데, 요 정리가 깨끗하게 끝난 이 하천변에 파란 강변 생태계가 조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파랗게 조성이 되었고, 이렇게 도깨비가 지나가다 보니까 물에 물고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오글오글 몰려다니고 있네요. 태백 지역을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은 요 근래에 물고기 많네요. 아주 여기에 휘리도 있고 괴리도 있고, 태백에 그 하천 생태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여러분 버득버득 지나가는 고기 보이십니까? 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태백의 자연이 눈에 띄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루가 다르게 맑아지고 있는 이 하천을 도깨비가 좀 여러분들께 좀 선전을 하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들고 또 강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이 환하게 보이고 바닥에는 깨끗한 진흙벌이 아주 예쁘게 깔려 있는데 자연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인공적으로 너무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자, 진흙이 바닥에 자연스럽게 아주 깔려있고, 여러분 보이시겠지만은, 주변에는 수초지대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이 물이, 여러분 도깨비가 며칠 전에,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께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 백병산이 있는 낙동정맥 금강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금강골. 자, 금강골의 그, 태백, 철암 금강골에 그 유명한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심신이 피곤하시거나, 쉬고 싶을 때, 태백, 철암 금강골에 있는, 자연휴양림에 오셔가지고 한번, 쉬었다 가시기를,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맑은 물이 졸졸졸졸 소리를 내면서, 예쁘게 아주 차분하게 흘러내려가는, 철암, 금강골. 이런 또 깨끗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게, 선전을 한번 해봐도 되겠죠, 여러분. 꽃게지가 태백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은 아주 이렇게 예쁜 모습이 아주 많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제법 빡 버티고 있는 산은 저 산이 시루를 닮았다 그래 시루봉이 되겠습니다, 시루봉. 아름다운 철암 금강골에서 어휴 뭐 고기 한 마리 막 올라가네. 철암 백병산이 있고 낙동정맥이 있는 금강골에서 내려오는 이 맑은 물이 깨끗하게 어휴 고기가 있네. 아 고기. 자 여러분 하천 생태계가 회복이 되니까 자. 고기가 뭐 눈에 많이 띕니다. 아주 아주 건강하게 아주 쌩쌩 이러고 아주 가고 있네요. 태백의 예쁜 모습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도깨비. 자, 좋습니다. 저 앞에 상철암 시민들과 사랑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루봉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태백시 철암동에 그 유명한 단풍축제가 있습니다. 단풍축제. 철암 초등학교 옆에 오른쪽에 기가 막히게 아주 멋있는 단풍지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을 여행지로 한번 자, 상철암 단풍축제장을 오시면은 상철암 시루봉 앞에 규모는 크진 않지만은 생태계가 아주 잘 아주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예쁜 소규모 하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이 근처로 오시면은 꼭 한번 상철암 시루봉 앞에 있는 금강골. 금강골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고기도 많이 살고 있는 하천 구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아름다운 풍경. 도깨비와 잠시 상철암에 어디 있나 이게 꽃이 어디 있어 와 꽃이 노랗게 아주 자 예쁘네 자 자연스럽게 아주 강변의 꽃이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상처람 지로봉 앞에 깨끗하게 흘러내리가는 한때는 솔직히 말씀드려 태백하면은 시커먼 연탄가루가 펄펄 날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아주 하천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공적으로 사람이 조성한 것이 아니고 자연의 어떤 복원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건강한 생태계로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운 어떤 복원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야생화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자연의 복원력도 좋지만은 우리 인간들도 스스로도 이 자연을 잘 지키고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상처람 예쁜 하천가에서 도깨비가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 아름다운 풍경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